안녕하세요. 꿀맹 농장입니다. 횟집 바닥에 깐 초배지가 잘 말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배지를 깔기에 앞서 벽체 미장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바닥과 마찬가지로 벽체도 2년간 처음에 흙을 바른 상태 그대로여서 흙가루가 조금씩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흙벽의 경우 통상 한지로 도배를 하여 사용하는데 저는 황토빛이 좋아서 한지를 바르지 않고 미장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흙벽에 밀가루 풀을 바르는 것이랍니다. 먼저 흙벽 상태를 보시면 표면이 거칠고 갈라진 틈이 많이 보입니다. 밀가루 풀칠을 한 흙벽입니다. 표면에 유리 나고 만져보면 매끄럽습니다. 밀가루 풀칠을 한 흙벽은 손으로 문질러도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칠을 하지 않은 흙벽의 경우엔 손으로 문지르면 흙가루가 묻어나기도 하고 갈라진 부분의 흙들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배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흙벽에 풀칠하기 작업을 먼저 하게 된 것이랍니다. 밀가루 풀은 깡통에 담아서 붓으로 벽에 칠하면 되는데 저는 밀가루 풀에 물을 섞어서 풀의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한 뒤에 붓으로 여러 번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물기가 많은 풀은 흙에 잘 스며들고 그래서 붓으로 여러 번 문지르면 흙이 풀어져서 틈새를 메워주기 때문에 표면이 훨씬 매끄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정과 맞닿는 단골 부분까지 꼼꼼하게 밀가루 풀을 발라주었고 덕분에 두텁게 쌓인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효과까지 있었답니다. 초배지 작업과 벽체 미장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밀가루 풀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밀가루 풀을 만들 때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1:6의 비율로 하고 벽이나 바닥에 칠한 후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밀가루 부피의 40% 정도 넣어 만들었답니다. 밀가루 풀 외에 찹쌀가루풀이나 해초풀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밀가루풀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에 20리터 정도의 밀가루풀을 쑤었는데 밀가루풀이 덩어리가 지지 않게 쑤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흙구대 집을 지은 후에 흙구대와 흙구대 사이의 틈을 메워서 텐평한 벽을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줄무늬가 보이는 것이 훨씬 마음에 들어서 그냥 두었답니다. 흙집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는 일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두고두고 마음에 들 때까지 바꾸어 나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흙벽에 밀가루 풀칠이 진행되면서 흙집 내부의 공기가 훨씬 맑아졌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동안 바닥과 벽에 쌓여있던 흙먼지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디어 벽체 미장이 끝났습니다. 벽 색깔이 전보다 좀 더 진해졌고 표면에 갈라진 틈이 많이 메워지고 은은하게 윤이 나기까지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벽 색깔이 너무 좋으네요. 이제는
방바닥에 두 번째 초배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초배지 바르기는 첫 번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요령이 생긴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쉬웠습니다. 키친 타올은 제법 도톰한 탓에 두 번째 초배지를 붙인 곳은 흙바닥의 거친 부분을 잘 커버해 주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더구나 키친 타올은 풀물을 잘 흡수할 뿐 아니라 내구성도 뛰어나서 작업을 하는 동안 찢어지거나 구겨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초배지 바르기가 끝나가니까 더욱 요령이 생겨서 한꺼번에 여러 줄의 키친타올을 동시에 깔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막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기고 결국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배지 두 벌 깔기를 마치고 깔끔해 보이도록 테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발을 신고 다녔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방안이 이제는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작에 해야 할 일을 이제서 한 것 같아서 허탈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농장에서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나홀로 집을 짓고 화장실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창고를 짓고 온갖 채소와 나무를 심고 닭을 기르고 벌을 치고 이곳에 상주하였다면 일은 조금 쉬웠겠지만 그래도 주말을 이용한 시골 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테두리 작업을 하면서 군데군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덧대기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테두리 작업도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방 전체에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방바닥에 거의 다섯 번의 풀칠을 하는 셈입니다. 초배지 바르기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풀칠이 되어 촉촉한 곳에 햇살이 비추어 반짝거리네요. 이제 사람이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 조만간 초배지가 마르고 나면 그 위에 광목천으로 장판을 하고 풀칠과 공댐으로 방바닥 장판 작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궁이 불을 쬐며 오늘 일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럼 후속편 마무리 작업에서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